맹꽁이의 뿌리찾는. 전국아. 자, 오늘도 또 184회에 또 글자 하나 배우러 힘차게 네. 출발합니다. 네, 인생에 출발. 가자, 맹이야. 오늘은 미칠입니다. 미친다는 거는 아우나 미치겠어. 이런 미칠이가 아닙니다. 어디에 내 손이 닿는다. 이런 뜻입니다. 미치다는 뜻이. 내가 미쳐버리겠다. 크레이지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칠 이자는 손으로 짐승의 꼬리를 뒤쫓아 붙잡는 것. 지금 손으로 이렇게 꼬리를 딱 붙잡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꼬리랑 손만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쫓아가서. 글자 그렇게 좀 보이죠? 나는 또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미칠 이자는, 이래서 미치다, 닿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미친, 뭐, 사람, 이때 미친 게 아니고, 어디 손이 닿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미칠 이자는 어떻게 발음하죠? 네, 그러면은 리에 해당되는 단어를 단어를 배우러 갑니다. 간다. 예속되다, 정속되다, 직속되다, 리수. 리슈. 이거는 어디에 속한다, 그 뜻입니다. 정속되다, 리수. 리슈. 리수. 리슈. 직할시는 공무원의 직속되는 도시이다. 공무원이라는 건 여기서 중국에서 따지면, 한국 따지면 중앙정부 정도 되는 거겠죠? 중앙정부, 어떻게 보면은 중앙정부의 최고로 권력을 강하게 가진 정부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중앙정부, 그러니까 중앙정부라고는 생각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중앙정부를 생각하면 됩니다. 直辖市是直接隶属国务院的城市. 아우, 막 짜증나가지고 제가 그냥 읽기도 짜증납니다. 왜 이런 예문을 너무 들었는지. 어려워서. 아니, 초급자한테 무슨 이런 예를 들었습니까, 꽁이? 뭐 지금 기분 아, 나빴습니까? 그게 아니고 리자가 단어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아, 막 그냥 죄송합니다. 이거 뭐 가르치기도 힘든 글자들을 뭐 이렇게 다 갖다 붙여놨습니까? 좀 조심 좀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直辖市是 直接隶属国务院的城市. 지샤是直接隶属国务院的城市. 直辖市는 직할시를 말합니다. 市는이다. 直接는 직접 隶属 종속되다. 国务院的 공무원 그냥 중앙정보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城市 도시. 직할시는 공무원에 직속되는 도시이다. 이 직할시는 성에서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직접 공무원에서 직속해 들어가서 거기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속 공무원에 직속되는 도시라고 합니다. 直辖市是 直接隶属国务院的城市. 直辖市是直接隶属国务院的城市。 直辖市是 直接隶属国务院的城市. 直辖市是直接隶属国务院的城市。 直辖市是 直接隶属国务院的城市. 直辖市是直接隶属国务院的城市。 약간 광역시랑 생각하면 돼요, 광역시 느낌이. 네. 자, 그럼 다음 단어 배우러 갑니다. 노예, 노리, 누리, 노리, 누리, 노리. 누리. 노예들은 늘 매를 맞는다. 노림은 징창 아이다. 누림은 징창 아이다. 노림은 여기서 먼자가 붙어서 노예들이 됐습니다. 징창 늘 아이다. 아이다 매를 맞다. 아이다입니다. 옛날에 노예들은 뭐 쭉하면 매를 맞죠. 채찍에 맞고. 노림은 징창 아이다. 누림은 징창 아이다. 노림은 징창 아이다. 누림은 징창 아이다. 노림은 징창 아이다. 누림은 징창 아이다. 자, 오늘 그래서 또 단어 하나 배웠습니다. 그냥 나가기 읽기 없기,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꾹 부탁드려요.